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두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를 그릴 거예요. 오랜만에 많은 수의 동물을 그리려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그림이 잘 그려지는 날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날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많이 그림 그리냐고요? 바로 1235TV 유튜버의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 채널에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 슈렉과 닮은 아이가 있어요. 바로 닥스훈트 코코라는 아이입니다. 1호 단모 닥스훈트는 8살 여아, 이름은 코코. 2호 스코티시 폴드 8살 남아 고양이, 이름은 루이. 3호 장모 닥스훈트 3살 남아, 이름은 렉스. 4호 친칠라 먼치킨 3개월 귀여운 꼬마 고양이, 이름은 제이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동물들의 이름은 모두 명품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1호 닥스훈트 코코만 여아이고 모두 남아랍니다. 이 채널의 큰 누나 검정색 코코가 사고도 많이 치고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3호 장모 닥스훈트 렉스가 막내를 잘 돌보고 있더라고요. 막내는 둘째형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둘째가 곁을 안 주더라고요. 동물도 성격이 모두 다른 것 같아요. 카리스마 넘치는 1호와 다정한 3호 강아지들. 까칠한 2호와 겁 많고 귀여운 4호 고양이들. 두 마리 고양이는 아직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3장을 합성해서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답니다. 하나하나 성격도 다르고 모양과 색도 다른 동물이지만 모아놓고 보니 조화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듯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키우던 닥스훈트 슈렉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1년이 지날 무렵 그리워하다가 화분에 그림을 그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예요. 그날도 한 달 새내기라 봐주는 사람도 없고 구독자도 없던 상태라 닥스훈트나 미술 채널을 검색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채널을 알게 된 거죠. 코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슈렉이랑 많이 닮아서 넋놓고 보았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고요. 태블릿 그림 두 개를 그리고 난 후 우연히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그려주겠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 오버였었죠. 그때는 3마리였었는데 그 사이 꼬맹이가 늘었더라고요. 꼬맹이까지 그림 그리려고 하니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막상 그림을 시작하니까 또 이 아이들의 매력에 푹 빠졌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완성했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도 매력에 빠지지 않으셨나요? 하나하나 다 개성했고 귀여운 동물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편집하지 않은 리얼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리얼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꼬맹이는 완성을 못했다가 나중에 더 보완했어요.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1235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